자,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양시장이 지금 하락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.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오늘 일단 하락 종목들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하락폭이 네, 좀 많은데 많은 종목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 좀 보겠습니다. 네. 네, 롯데관광개발은 사실 뭐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사실 상승세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-40% 정도씩 네.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중국발 또 이 호재가 악재로 변했죠. 그러니까요. 예,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해서 입국 전 그리고 입국 후 PCR 검사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중국 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노선을 지금 인천공항으로 또 다 집중을 시키면서 이제 아무래도 당분간은 중국에 대한 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수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에 상승폭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은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장 초반 오전장에 비해서는 하락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.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장 초반에는 10%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6에서 7% 정도로 이제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를 했는데요.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당분간 뭐 1월까지는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뒤로 하고 기존의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동남아 관광객 중심으로 여전히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롯데관광개발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제주 드림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주 네. 드림타워에서의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드림타워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실 적자였어요. 아무래도 이제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대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아직 흑자 전환이 되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1분기 정도 내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. 네. 이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드림타워의 카지노 이용객 수가 월 만 명을 좀 넘어선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작년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 4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거든요. 이제 그만큼 이제 내국인이 아닌 이제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중국 관광객까지 와주면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.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살짝 지금은 좀 뒤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조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좀 압박을 좀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또 순차적으로 또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롯데관광개발을 뭐 적극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단기간에 오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고점은 23,000원이었다고요. 작년 2분기의 고점이 23,000원이었었는데 사실 과도하게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3, 4분기 사이에. 그리고 이제 좀 반등에 시작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크게 늘릴 상황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다 정리를 네. 해야 될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재매수 관점에서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? 네,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고점이 이제 17,000원대였거든요. 그래서 17,000원대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2,000원 정도 선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래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주셨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?
자,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넷마블입니다. 넷마블이 지난주에 중국 판호 개방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바로 또 빠집니다. 네, 그러네요.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중국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다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.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이제 그 목요일이었었죠. 이제 네. 판호 개방에 대한 어떤 이제 교두보가 되면서 넷마블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새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일곱 개 게임이 지금 이제 판호 개방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 이제 넷마블의 자회사까지 3개가 이제 판호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급등했었고 사실 그날 역시도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장 후반에는 장 마감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그렇죠. 많이 했었던 네. 상태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중국이 이제 게임 산업에서 문호로 개방을 했는데 여기는 긍정적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그간 한 3, 4년 동안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막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막 한할령에 따라서 좀 막고 있었는데 그 사이 동안 중국 내 자국 내 게임 업체들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이번에 이제 한국에도 이제 문호 개방을 했지만 오히려 좀 자신감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예전 같이 한국 게임이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그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네. 중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실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가 사실 게임 업체들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.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위메이드 사태라든지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워낙에 네.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넷마블 역시도 작년에는 적자 상태에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적자 흐름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또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판호 개방에 대한 호재로만 지금 이 주가를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. 결국은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. 그래서 오늘의 이런 기존의 이제 단기 호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쫙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문에 실제적으로 문호 개방을 통해서 이제 그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사이 동안은 약간의 공백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호재로 인해서 좀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줄이자.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만 원 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5만 5천 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%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5만 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넷마블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바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? 자,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펜오션입니다. 펜오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이제 펜오션도 역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뭐 경제 재개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, 또 이제 반등이 좀 보여졌었던 종목이긴 네, 합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지금 계속해서 중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펜오션 역시도 지금 중국이 이제 코로나, 제로 코로나에서 탈피하면서 빠르게 경제 재개를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또 기대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펜오션 역시도 단기 반등이 있었고 저점에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랑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. 올해 11월 초에부터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좀 같은 맥락에서 좀 하락폭이 이제 4%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펜오션은 아무래도 펜오션뿐 아니고 이런 해운주가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운임지수 자체가 워낙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가가 거의 좀 동행 같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펜오션에 대한 부분을 보시려면은 BDI 지수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펜오션은 BDI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올해 이제 BDI 지수의 이제 고점이 한 3,300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최근에 저점이 최근에 한 1,500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럼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빠졌어요. 근데 저점은 한 1,000까지 빠졌다가 다
다시 좀 그나마 반등을 한 시점이고요.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제 BDI 지수라든지 홍콩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운임 지수 자체는 이제 보합권, 박스권 네.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내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반등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확실한 반등보다는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네. 일단 버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로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7,000원 선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7,000원 선, 전고점은 8,000원대였는데 7,000원 선까지는 일단 열어두고요. 이제 손절가는 4,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펜오션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까지 대응책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와이라노 종목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